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지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지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목공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되었어요. 2번 꼭 해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목공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되었어요. 2번 꼭 해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 1번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2번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3번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4번 불량품은 이쪽에 쌓아두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 1번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2번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3번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4번 불량품은 이쪽에 쌓아두세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고향에서는 뭐 했어요? 1번 신발 공장에 다녔습니다. 2번 형제들하고만 살았습니다. 3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번 이 일은 처음 해봤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향에서는 뭐 했어요? 1번 신발 공장에 다녔습니다. 2번 형제들하고만 살았습니다. 3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번 이 일은 처음 해봤습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 1번 내일 만나. 2번 늦게 와서 미안해. 3번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4번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돼.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 1번 내일 만나. 2번 늦게 와서 미안해. 3번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4번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얀또 씨가 누구예요? 1번 제가 얀또입니다. 2번 얀또 씨 책이에요. 3번 어제 구두를 샀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얀또 씨가 누구예요? 1번. 제가 얀또입니다. 2번. 얀또 씨 책이에요. 3번. 어제 구두를 샀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여섯 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여섯 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네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쉬어.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자켓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켓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